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주장했고 정의당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민형배 의원이 갑자기 탈당한 배경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윤아 기자.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탈당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핵심 단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큰 쟁점 안건을 길게는 90일 동안 심의 의결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2, 즉 4명만 동의하면 굳이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에 찬성할 걸로 기대하고 지난 7일 법사위에 투입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급히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위원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민 의원은 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꼼수를 쓴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